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배우, 할리우드에서 배우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할리우드의 작가가 제일 먼저, 지금 데모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도 합쳐서 4개월간, 오래 했죠. 4개월간, 할리우드를 돌아다니면서, 데모를 했어요. 4개월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었어요. 자,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이제 AI로 복제를 해서 배우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작가는 뭐 이미 그죠. ChatGPT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 써줘 하면은 스크립트를 다 써줘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배우도 필요 없고요. 작가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카메라맨도 뭐 크게 필요 없는데 카메라맨들은 아직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고요. 근데 배우하고 작가들은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AI 넷에 올라온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AI 넷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요. 어디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한테서 수천 개의 정보를 하루에 신산업, 신솔루션, 뭐 신기술 다양한 걸 받아서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AI넷에서 올려주고요.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AI넷 치거나 유엔 미래 포럼 쳐서 들어와서 안녕 마치면 매일 아침 제가 이 뉴스를 배달합니다.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또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내고요. 이 책은 20년간 지속적으로 쓴 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 사들 보세요. 오늘은 배우의 소멸. 무슨 얘기냐 하면 CAA라고 이게 대행사예요. 할리우드의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예요. CAA. 이게 이제 배우들 등록해 놓은 뭐 연예회사예요. 배우 작가 이런 곳을 여기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CAA가 이제 배우를 등록해서 뭐 배우를 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인공지능 회사와 제휴를 해서 배우들을 찍어요. 저기가 밑에가 보여드릴게요. 배우를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뭔가 그 신체를 다 찍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다 찍고요. 음성을 또 스캔을 해요. 그래서 AI 복제본을 만들어요. 놀라운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가 있어요. 예, 톰 크루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죽고난 뒤에도 계속 톰 크루즈가 그죠. 지금 현재 나이가 40이라면 40세 얼굴로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어떻게 찍느냐 하면요. 여기 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찍습니다. 할리우드에서 AI 복제 카메라 보세요. 그죠? 카메라가 수백 대가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요 모습, 저 모습, 일어난 모습, 뭐 그 액션하는 모습 이런 거를 그죠?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톰 크루즈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AI를 복제했기 때문에 연기를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놀랍죠. 이제 진짜 배우가 필요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AI.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통합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그죠. 그 배우가 안 나오고 하지만 진짜 배우가 나와서 출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CAA는 이 기술을 궁극적으로 고객과 업계 전반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거 지금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할리우드에 이미 AI 급속한 발전이 제일 먼저 AI가 처음 나오면 그래도 예술, 예능, 뭐, 그죠. 우리 창작 분야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예술, 예능, 창작 분야부터 없애버려요. 할리우드. 이미 AI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제작자,
타일러 페리라는 유명 제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픈 AI의 소라, 소라 이거 많이 써보세요. 이제 소라라는 비디오 기능을 본 후에 자신의 스튜디오 확장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딱 스탑시켰어요. 더 이상 거기 투자 안 하기로 했어요. 타일러 페리가. 그러고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AI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제작 방식을 이제 완전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는 이제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 4개월 데모를 하고 좋아하고 양측에서 그죠? 양측이 뭐 배우하고 작가하고 제작자겠죠? 제작자나 감독하고 제작사고 좋아하면서 그죠? 이제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이미 이제 완전히 또 다른 고민에 빠진 거죠. 내 얼굴을 배우들이 원하는 사람은 배우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 얼굴을 그죠? 360도로 갖고 돌려가지고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라이언 코슬링 같은 유명 배우를 직접 고용을 할지 아니면 AI 복제범을 사용할지 그죠? 일반인들은 봐가지고 구분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업계에서는 실제 배우를 고용을 하면 엄청나게 비싸죠. 배우들이 우리나라도 뭐 배우 그죠? 뭐 그 한 뭐 출연 한 회에 몇십억 뭐 몇억 뭐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배우들을 아주 싸게 AI 배우를 그죠? AI로 복제된 배우를 쓰는 겁니다. AI 복제 진보가 배우들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가 그죠? 점점 사라지는 거죠. 새로 나온 배우들은 이름을 얻기 전에 AI가 그냥 다 나와서 해버리기 때문에 죽고 난 배우도 또 쓰고 뭐 그죠? 엄청나게 계속해서 똑같은 얼굴로 30세 얼굴로 20세 얼굴로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배우들을 그죠?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죠? 연구를 해볼 만하다. 그죠? 연구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많은 배우들의 얼굴을 우리가 AI로 복제를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유명한 브래드 피트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CAA에 가서 자기 얼굴을 다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AI를 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알려고 있어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40조 정도의 큰 회사인데 이런 데 반대하는 거죠. 넷플릭스 이런 데서 지금 배우 쓰지 않고 작가 쓰지 않고 한다고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스트라이크를 4개월이나 했어요. 자, 스트라이크 하는 모습 좀 더 보여드리면 할리우드, 그죠? 할리우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고 있습니다. 페어 페이, 돈 달라, 그죠? 이렇게 작가들 AI를 써버리면 자기들이 할 일이 전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라이터스 가이드 길드죠. 라이터스 길드가 스트라이크를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작가들이에요. 작가들이 먼저 하고 나자 배우들이 또 따라가지고 했어요. CAA의 이니셔티브는 영화 방송 산업의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어떻게 창조적인 직업과 콘텐츠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제 배우 쓰지 않고 그죠? 그냥 AI가 배우도 되고 그 다음에 작가도 되고 다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며 업계는 이를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작가를 계속해서 AI가 다 글을 쓰게 되면은 인간을 뺏기는 게 AI인데, 그죠? 인간이 새로운 창작물을 더 집어넣지 않으면 AI가 쓰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도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들이 120일 가까이, 그죠? 공방 후에 합의를 도달했다. 120일이 4개월이에요. 할리우드 창작 공동체가, 그죠? 노동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4개월 만에 마침내 해결이 됐는데, 그게 5월 2일입니다. 미국의 작가 조합이 있어요. Writers Guild of America, WGA에 의해 시작된 파업은
9월 24일 스크린 액터스 길드, 길드가 조합이라는 거예요. 액터스, 이제는 이제 배우까지 합해져서 같이 이 동반 파업 하다가 이 노동 분쟁이 이제 4개월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1960년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작가 배우의 동반 파업이다. 그죠? 63년 만에 작가하고 배우가 동반 파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업의 배경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부상과 그죠? 제작자, 창작자들 간의 이익 분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들과 배우들은 제작비 절감과 수익 증대 목표로 한 스튜디오의 그죠? 이런 권리와 수익이 자기들에게서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인 TV 쇼 제작사, 넷플릭스 같은 거, 그죠? 전통적인 배급 방식에서 발생하던 추가 수입,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한 불만이 배우하고 작가들한테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진행은요, 파업은 할리우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수많은 영화, TV 시리즈 제작과 배급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배우들이 안 나타나니까 더 이상 찍지를 못했고요. 이로 인해 업계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경험했으며 거의 한 1조 원 정도 손실을 경험했고 관련 종사자 또한 금전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중의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죠 지지 선언이 막 이어졌습니다. 누가 배우를 지지하고 작가를 지지하고 일반 대중들도 막 그 배우 작가를 지지해서 AI가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다 뺏어가니까 그죠. 아무튼 합의된 내용은요 WGA하고 액터스 길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를 한 거예요. 작가와 배우에게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초기 비용 지불이 초기 지용 비율이 굉장히 상승해서요. 어차피 처음에 찍을 때 돈을 많이 받고 나중에 뭐 여러 번 넷플릭스 돌리고 또 어디에 돌리고 할 때는 그죠 좀 적게 받고 뭐 이렇게 스트리밍 수익이 적정 분배되는 것도 노동 조건 개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동향에 맞춰 창작자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해 달라. 작가가 글을 썼을 때 이제 가격도 더 많이 받고 어차피 이제 AI가 거의 나와서 작가들 하는 일을 제일 먼저 뺏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영화 제작하는 툴 같은 게 있는데 런웨이, 그죠? 런웨이, 제너레이션 1인데 런웨이라고 www.runway.generation1.com 이렇게 하면은 AI 매직 툴 해가지고 여기 영화를 다 찍어줘요. 영화를 다 찍어주는데 여기 트레인 요 온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내 얼굴을 집어넣고 그죠? 얘가 막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가만히 보면 이미지 투 이미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물입니다. 물 영국에. 그런데 물 가까이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것을 한옥으로 샥 바꿔서 한옥타운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물을 그죠? 모래로 샥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 이미지. 내가 글을 쫙 써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이미지를 또 만들어줘요.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드 저니 같은 것도 이용을 했어요. 히트필름 영화 제작을 AI로 하고 있습니다. 히트필름이라는 데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컨셉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컨셉을 정하고 달리2나 미드저니나 아까 런웨이 ML 이런 거를 가지고 그죠. 챗GPT에서는 스크립트를 쓰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필름을 딱 누르면 얘가 막 영화를 그대로 자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 같으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 뭐 그죠 이병헌으로 바꿔 하면은 이병헌 얼굴 몇 개 막 집어넣어 놓고 이병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는 방식으로 다 액션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온갖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자 주인공인데
이게 AI 배우예요. AI 배우가 울고 웃고 뭐 액션하고 대사 다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제작 현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작 현장이. 그죠? 요 여자 배우고 요 사람이 이제 그 뭐 감독 정도 되겠죠. 감독하고 이 사람들은 제작사, PD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선은 컨셉을 정해야 되겠죠. 이 영화는 뭐에 대한 영화다. 이 영화는 뭐 그죠 뭐 그 뭐 살인마를 찾아다니는 뭐 무슨 영화다. 이 영화는 남자 여자 간의 뭐 어떤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뭐에 관한 영화야. 시나리오를 그죠 다 이렇게 AI가 써주면 거기에 맞게 작가가 작가는 이제 떠났죠. 그리고 PD가 아 이거 결말을 이렇게 만듭시다. 결말을 저렇게 만듭시다 해서 AI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하면 얘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팀 프로듀서스 이 프로듀서 PD 프로듀서 팀이 앉아가지고 영화를 다 만들어요. 영화를 촬영 감독도 없고요. 그죠? 촬영 기사도 없고 편집 기사도 없고요. 배우도 없고 거기에다가 작가는 제일 먼저 날라갔고요. 자, AI에게 시나리오 써달라 하고 AI 배우에게 연기하라 하고 촬영 감독 필요 없이 AI가 생성하는 장면이 쫙 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다 만들 수 있고요. 프로듀서 몇 명 영화 제작자 앉아서 영화를 만든다 이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배우, 작가 4개월 동안 데모하고 이제 뭐 지금 했지만 이게 과도기지 영원히 예, 그 작가들 배우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 조합하고 파업이 저작권 분쟁에도 거기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해서 저작권 보상이라든가 수익 분배 그죠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런 거를 막 배우나 작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번에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임금, 근로, 환경 개선, 그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작가 조합이 우선은, 그죠? 영화, 드라마 제작 전반에 걸쳐 파업을 시작한 게 5월 2일이고요. 7월 13일에는 배우 조합이 파업에 들어갔고요. 9월 24일 배우 조합 제작자 하고 이제 합의에 도달해서 파업이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가 당시에 4개월 동안 중단이 되었고요. 그 사이에 영화 흥행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한 1조 원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죠. 루즈 루즈죠. 윈윈이 아니고 이렇게 수십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죠. 그러면 수조 원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업 종료 후에는 지연되었던 영화와 드라마들이 또 개봉되거나 방영되긴 했어요. 아직까지 AI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AI로 만든 영화가 짧은 게 하나 나왔거든요. 30분짜리. 아직까지 2시간짜리 이런 영화를 못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CAA에서 배우의 AI 복제본을 그죠 만들어서 헐리우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배우가 나오면 AI 배우 복제본이 나오면 사실은 완전 새로운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톰 크루즈 뭐 또 뭐 누구누구 얼굴이 나와야 그 배우 보러 그죠 배우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미 존재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복제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제본을 쓰면은 배우의 스케줄을 조율하거나 위험한 스턴트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없어져서 유용하다 이런 거고 창의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AI 기술은 배우의 연기 범위를 확장해 줍니다. 배우가 이 배우는 울 때 보면 약간 얼굴이 이상하면서 우는 걸 잘 못해. 감동적이지 않아? 그러면 아주 AI가 훨씬 더 그죠 멋지게 우는 모습, 웃는 모습. 특히 아까처럼 스턴트 할 때, 새로 스턴트 할때 보통 우리가 그죠 그 스턴트 배우를 써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한 배우의 얼굴을 가지고
또는 뭐 로맨스 코미디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비용 절감은 말도 못하죠. 이 할리우드 배우는 뭐 한번 촬영하는데 수억씩 주고 하는데 AI 배우로 하면은 뭐 돈이 얼마 들겠어요? 아주 그냥 뭐 10만분의 1, 뭐 얼마분의 1로 배우를 그죠 여러 번 고용할 필요 없습니다. 또 배우를 써야만 하는 곳은 배우 쓰고 나머지 전체를 AI 복제본으로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I 배우 복제본이 그죠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죠 실제로 복제본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일자리가 소멸한다. AI 배우 작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 윤리 도덕적 AI 복제본은 윤리적으로 실제로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관객을 속이는 거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진정성이 그저 없다. 진정성이 없다. 당연하게 실제로 막 액션 하는 배우의 그 장면, 흥분되는 장면을 같이 느끼고 싶은데 가짜였어요. AI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 아무튼 CAA의 이 파트너십 할리우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요. 영화 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배우, 감독,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우에게는 자기가 보통 촬영, 영화를 촬영하면 영화 한 개 촬영 정도 하는데 내가 10개, 100개를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 복제본으로, 그죠? 여기도 출연하고 저기도 출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얼굴을 20대로 만들어서 젊게, 그 다음에 80대로 만들어서 늙은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 당연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능력을 또 그죠? 신장할 수가 있어요. 감독, 제작자는 무조건 싸죠. 가격이 싸면서 배우 막 섭외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가 이제 영화 제작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저희 미래학자로서 보고는 지금 2030년만 되어도 지금 존재하는 이 배우 군단이라 그러죠. 배우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배우의 탄생이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이제 새로운 배우는 아예 AI 배우들이 오히려 저 새로운 톰 크루즈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중간 얼굴을 또 만들어라 하면 만들어주니까 새로운 얼굴을 그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리우드 AI 복제 CAA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가 앉아가지고 요 얼굴 저 얼굴 이 카메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카메라가 웃는 모습, 우는 모습, 그죠? 액션하는 모습, 그냥 두려움에 뜨는 모습, 그죠? 조롱하는 모습,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전부 다 여기서 촬영을 해놓고 AI 복제본, 배우의 복제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CAA는 지금 CAA Bolt라는 이런 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A급 고객이 배우 자신의 AI 복제본을 만들 배우들이 어떤 배우는 자기는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배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죠? AI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4개월 동안 배우들이 데모를 했는데 요즘에 배우들은 나의 복제본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아까 톰 크루즈도 원한다 그러고 브래드 피트도 아까 보면 원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배우 자기 자손, 손자, 자기의 아이들에게 계속 그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CAA는 AI 회사와 제휴하여서 그저 이렇게 음성 스캔도 하고요. 업계 전반에서 뭐 타일러 펜이라는 사람이 오픈 AI 소라 그죠 소라 비디오 스튜디오 확장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가 이야기했죠. 이만큼 중요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AI 도입 물결 속에서 영화 및 TV 산업의 진화와 도전. 최근 영화와 TV 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AI 기술은 영화 포스터 생성까지 포스터도 다 만들어줘요. 얘들이. 영화 제작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현황, 이미 보면요.
A24 최근 블록버스터 영화 시빌 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AI가 포스트를 만들었어요. 모든 AI 도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공포 영화인 악마와 심야는 AI가 생성한 여러 시퀀스를 시청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아, 볼품이 없다. 이 영화 별거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TV 제조업체는 TCL은 또 최초의 AI 기반 로맨틱 코미디를 했는데 예고편이 그죠.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이런 평을 받았고요. 아주 초기니까 지금은 정말 초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10년 후가 되면 얼마나 많이 발전하지 몰라요. AI 영화 복은 요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AI가 그죠. AI를 사용해서 오래된 영화를 복원하는 거예요. 오래된 흑백 영화를 또 컬러로 복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복원된 영화에 플라스틱 같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필터가 플라스틱이 앞에 되어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이런 필터가 남는다고 불평을 했는데 AI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화 TV 산업에서 AI 도입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 AI 영화가 산업에 침투해서 그죠 찬반 양론이 뭐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시빌 워에서 그죠 사람들이 좀 싫어했다는 거고 로맨틱 코미디 그것도 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고 그러나 영화 복원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복원하는 것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죠 복원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는 우리 영화를 만들고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AI가 제작한 시빌 워 별로 시원찮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영화 그죠? 이거 보면은 돌아갈 때 보면은 오 뭐 그럴듯해요. 그럴싸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빌 워 독수리 눈을 가진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에서 제니퍼가 한 일, What Jennifer Did 이라는 이에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직까지 좋지 않다. 그죠?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요 피사체의 귀와 치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의 귀하고 치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하게 봉떠 있거나, 그죠? 귀가 뭐 더 크든가, 뭐 이렇게. 네. 책장 위에 물건들이 서로 흐려져 있어서 실제 같지 않아 보인다. 사람들이 또 무슨 이 깨달음 아무튼 제작자가 아직까지는 그죠 이 사용하는 사진 생성하는 거 이게 뭐 편집했을 때 문제점이 꽤 있긴 있다. 처음이니까 그렇죠. 원래 처음입니다. CAA가 하고 있는 게 처음이고요. AI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공포 영화 뭐도 만들고 로맨틱 코미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시원찮지만 어차피 대세입니다. 앞으로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이런 것을 AI가 대신 다 써줌으로 해서 정말로 편리한 그리고 얼마 돈 들이지 않고 그죠 몇 억 단위로 들여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죠 우리 TV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싸게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 그룹인 아카이브 프로듀서스 얼라이언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AI 사용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 AI다라는 거, AI가 만든 영화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 오픈 AI에서 뭐 텍스트 비디오 도구 소라 뭐뭐를 사용했다 아까처럼 그런 ML 미저니 뭐 누구누구를 뭐를 사용했다라는 걸 다 알려줘야지 된다. 아 이렇게 할리우드의 배우와
또 작가들이 4개월 동안 자기들의 일자리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했는데 봉합은 되었지만 앞으로 거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다. 그죠? 결국은 배우 작가의 소멸로 가지 않나 저희 미래의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넷에서 작가 배우가 4개월 동안 데모해가지고 얻은 것은 있어요. 뭐 자기들 돈도 더 많이, 작가들은 그죠? 또 시나리오의 편당 돈을 더 많이 받고 넷플릭스에서 돈을 더 많이 그죠? 요구를 해서 받고 했지만 결국 AI는 아까처럼 런웨이ML, 뭐 미드저니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생성 AI라 그래요. 미드저니 또 뭐 아까 히트필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배우 그 다음에 작가를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요. 배우가 앞으로 점점 더 숫자가 적어질 겁니다. 저 이렇게 쓰는 배우들을 점점 더 많이 써버리니까 새로운 배우의 탄생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탤런트 배우 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다. 죄송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AI넷 신문에 저희가 실은 기사 그리고 박영숙의 그 미래TV에서 세계 미래 보고서 여러분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꽁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